자, 음향. 오케이. 수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수저의 굴레에서 벗어나시다니. 아, 아이템이 애매한데? 와, 이렐리아가 아예 순간이동에 점화를 들어버렸네. 일단 노란 반지 가겠습니다. 갈리우 같은 경우에 논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거의 스킬이 논타겟팅이죠. 그래서 무빙만 잘한다면 에너지가 별로 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평타 모션 자체도 근접 모션이기 때문에, 근거리 딜러이기 때문에 아마 평타 견제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란을 공격적인 아이템을 선택을 했습니다. W 하나 올려주시고 가보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형 다이아 포기하셨나요? 네, 포기했습니다. 확실한가요? 포기했어요. 비키라고. 이리 와서 야수의 뱃속을 들여다보거라. 조심. 날 믿어요.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되었습니다. 신을 만났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께서 말씀하시길. 한별아, 나다. 다이아와 시청자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얻지 못할 것이니라. 게임 좀 할게요.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이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면 다이아 갈 수 있겠죠. 하나 먹어주시고 좀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채팅창을 조금 못 봐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하나 먹어주시고 무기한가 평타 박스로 빠지고. 왜냐면 평타가 닿으면 어쨌든 간에 갈리오 에이스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약하더라도 데미지가 누적이 되니까 누적되지 않게. 오케이. 자, 2레벨 되면 바로 QW로 딜교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 참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 안 한다고 지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 엄마한테 엄마 반찬이 이게 뭐야 나 밥 안 먹어 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먹고 있죠. 그나가스도 지금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자, 뒤로 빠져주시고 이제 바로 빠지시면 타워 사거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타워한테 안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적절하게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 먹어주시고 타이밍 보다가 여기서 르블랑은 평타 모션이 괜찮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평타로 자 여기서 해주시고 아이고 이거 아, 아쉽네요. 아이고 한 방 더 칠 걸 그랬네. 좀 타워한테 맞더라도 점멸을 빠지면 되니까 아깝네. 다음에 잡도록 하죠. 설마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 좋아 좋아 좋아. Q 선마 할게요. 갈리오라서 W 선마 하면 딜을 많이 못 넣을 것 같네. 여기서 집에 가지 않습니다. 집에 가지 않습니다. 도란으로 만화 회복이 충분히 이 정도 반 정도 달았으면 만화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 가지 않고 체력 수급은 물약이나 더 남았으니까 돈을 조금 더 모으고 갈게요. 아이템은 처음에 모렐로를 갈까? 근데 나는 모렐로 가봤는데 맨날 모렐로 갔거든요. 페이커가 모렐로 가서 근데 나한텐 좀 안 맞는 템인 것 같아. 나는 그냥 메아리 같은 거 루덴 메아리 같은 거 가서 그냥 딜을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 방송 랜덤이라 오기가 어렵네요. 오기 힘든 만큼 제가 더욱더 양질의 재미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이 설정을 하세요. 알림이 설정하면 웬만하면 안 놓치는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겨우 잠들었는데 알림이가 해물파전님이 방송을 시작하셨습니다. 깰 수도 있어요. 그 점 말고는 알림이 시스템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 내가 등장할 때군요. 좋아, 조심. 평타 한 방. 마방을 올렸나? 왜 이렇게 안 달지? 아닌데 아이템 달라진 게 없는데 밖에 안 달은 것 같아.
빠지면서 이제 나가죠. 자, 제가 지금 사실상 딜을 굉장히 유리하게 많이 넣었는데도 그다지 이득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부터는 갈료가 상당히 강해지는 그런 시간대인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외모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좋아. 날 믿어요. 형 롤챔스도 보고 싶고 형 방송도 보고 싶은데 뭘 봐야 되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방송을 롤챔스처럼 긴장감 넘치게 할게. 그러면 내 방송도 보고 롤챔스도 보고 둘 다 보는 거지. 전형적인 속임수군요. 거의 CS 놓치지 않았어. 이 정도면 거의 롤챔스급이야. 자, 여기서 뒤로 빠지면서 20까지 맞춰주고 평타 듣고 뒤로 빠져주죠. 이제 자, 제가 6레벨이 빨랐기 때문에 딜견에서 약간 이득을 봤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라인을 어차피 맞은 김에 라인을 유지를 시켜주죠. 리진이 올 수 있게. 자, 리진 왔네요. 좋습니다. 저거 와드하러 가다가 맞겠죠? 아, 이렇게. 자, 일단은 그래도 전멸을 뺀 리진과 르블랑 그들의 콤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조심. 내가 왔을 만한가요? 전멸을 써서 2를 맞췄으면 잡았을까? 전멸을 써서 2를 맞췄으면 잡았을까? 마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르블랑에 여러분들이 잘 신경 안 쓰시는 팁을 드리면, R은 마나 소모가 없습니다. 때문에 Q 마나만 있으면 QR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R은 마나 소모가 없기 때문에. 자, 언니를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갈류 저 친구 어그로꾼이었네요. 조심. 이거 하나 먹어주시고 이거 하나 먹어주시고 더블리 하나. 자, 이를려 갔네요. 여기서 뒤로 빠지면서 여기서 전멸. 좋습니다. 자, 이제 리신이 마무리하겠죠? 자, 리신 갑니다. 출동합니다. 그렇지. 리신 출동합니다. 그렇지. 리신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 아니죠. 리신에게 괜찮다고 써줍니다. 괜찮. 오케이. 상당히 이해심이 많은 르블랑입니다. 큰 지팡이 하나 써주고 강해졌습니다. 당신 참 괴물인데. 저 벚꽃 맞았으면 죽었어요. 당했습니다. 저 벚꽃이, 저 맞으면 죽는 벚꽃이야. 간다. 침착하라고 소환사. 좋아, 좋아. 저는 아군이 당했습니다. 조심. 다음은 어딘가요? 좋아, 좋아. 여자들이 꽃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건 여자들이 꽃이 없기 때문에 꽃을 좋아하는 거고, 남자들은 꽃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 항상 꽃이 있기 때문에 꽃을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 항상 남자들은 꽃이 있거든. 꽃. 봐봐. 항상 남자는 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런 것 같아.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 생물학적으로 여자들은 꽃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꽃을 좋아하고, 남자들은 항상 꽃이 있기 때문에 꽃을 좋아하자. 당했습니다. 미아 조심하세요. 좋아. 무슨 영정각이야? 아프리카에서 잘했다고 영의정 자리를 줘야지. 내가 거짓말. 조심. 와디가 납시다. 아, 앞에 동생 있는데 동생한테 꽃이 얘기 못하냐? 어렸을 때 나는 저 동생 있었으면 동생 올바른 성격을 위해서, 야 형이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래, 그러면서 막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동생한테 올바른 성격도 하고 그래야지. 그러게, 진정한 또 형제 아니겠습니까? 자, 딜러 빠집니다. 딜이 잘 들어가네요. 첫 번째 템으로 쓸데없이 큰 지팡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딜이 좀 갈리오임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조심. 여동생이면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연계해 보시도록 해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 그라가 쓸 있네요. 갈리우가 딱 우이 와봐 와봐 와봐. 어? 그 그라가스가 있네요. 벌써 그라가스가 몸무게가 무거워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어? 눌린 부시들이 있죠. 이걸 봐도 안에 그라가스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면서. 자, 어그로 더블에서 빠지시고 바로 이런 식으로 빠져듭니다. 그라가스 오겠죠? 이거 빠지면 해주시고. 이거 안 죽어요!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 빠지면 저만 걸고! 좋았어! 굿! 갈리오까지 잡는 개이득이지만 갈리오까지 잡는 거는 무리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굿! 전체로 했네. 전체로. 지성. 자, 사과를 합니다. 적들 입장에서는 농락한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사과를 해줍니다. 본심이 아니었다는 걸 바로 드러내세요.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죠. 아마 이해해 주실 겁니다. 갈리오님! 지성! 대답을 안 해주기 때문에 한 번 더. 두 새끼가 아예 터뜨려 놨다고? 베인이 지금 똥을 싸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보통 똥을 싸는 경우에 저런 채팅을 하거든요. 다음은 어딘가요? 티피님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심하시고 W로 세 개 먹어주고 이것도 먹어주고 이것도 W 평타로 먹어주고 이것도 평타로 먹어. 뒤로 빠져서 평타 한 방, 얘가 치면 평타 한 방 이런 식으로 라인 클리어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먹으러 갑니다. Q 한 방으로 먹고 W로 도와주고 다시 돌아갑니다. 좋습니다. 꽃소라님 별서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미아핑 쳐주고. 좋아. 네 개 다 먹어주고 뒤로 빠지고. 해물파 잼님 감사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척하면 아마 갈리오가 위로 올라올 거예요, 자기도. 왜냐면 제가 로밍 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갈리오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갈리오를 견제해 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탑에 올라가서 자, 저 친구들을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일로 빠지겠죠? 분명 일로 빠지겠죠? 자, 좋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밟고 좋습니다.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1루랑 2루기 때문에 이제 3루로 가겠습니다. 야구 게임 같은 거예요. 코너 속의 작은 코너로. 해물파잼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1점 획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딱 들어가면. 자, 홈으로. 좋습니다. 자, 베인이 먹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CS를 먹는 걸 방해해주세요. 좋습니다. 대신에 베인이 이제 채팅으로 나를 우리 팀을 욕할 때 나만은 무사할 수 있거든요. 뒤로 빠져주시고 와딩 하나 해줍시다. 와딩 하나 다시 한번 내려갑시다. 자, 첫 번째 로밍은 눈에 딱 보이는 수확을 거두지 못했지만 지금 로밍은 다를 겁니다. 하나는 무조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각이 좋아요. 다 왔어요. 그 브라운 단단함의 상징. 아, 글로 보내면 나 못 먹는데. 아, 부장님. 부장님. 아, 신입사원 3명이 달라붙으니까 부장님도 별거 아니네. 부장님도 별거 아니야. 다음은 어딘가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회사에서 부장님이 야근하라고 할 때 신입사원 3명이 달라붙어서 저렇게 부장님한테 부장님! 야근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의사를 들어대요. 부장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또 이거 먹고. 좋아. 빠져주고. 다행인 거는 갈리오님이 그렇게 갈리오를 많이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게 좀 다행이네요. 제가 그래서 로밍 갈 때도 따라오지 않는 거 보니까. 근데 이렇게 따라오지 않아도 CS는 저다 뒤지고 있거든요. 보세요. 갈리오가 94개 때문에. 하나 먹어주시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전멸 써야 돼요. 여기서 느려지면 죽기 때문에 전멸 써주시고 일로 가세요. 어차피 뭐 이쪽으로 가서 자, W로 일로 이동하세요. 농락하는 거죠. 다시 이제 일로 가고. 그럼 그라가스가 일로 오겠죠? 이거 W 해주시고. 아직 R은 쓰지 마세요. 다시 R 써주고 저만 한 방.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고. 좋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이델리에 저기 있거든요. 이델리에 잡으러 가죠. 느려지게 하면 뒤로 빠져서 W, Q2로 마무리하고 여기서 W로 다시 이동하세요. W 바로 이동하시고. 자, 진짜 인척. 오케이.
그 빠져주시면서 논타겟팅 스킬 조심하시고 논타겟팅 스킬 조심하시고 아 좋습니다 굿 아군이 당했어 좋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하나 먹어주시고 좋아 아 저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게임만 해서 게임을 잘하고 저희 언니는 열심히 공부한 끝에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연기 하나만큼은 일품입니다 집에 갈게요 저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참고서를 산다고 어머니에게 용돈을 스틸하려고 할 때 항상 실패했는데 저희 언니만큼은 항상 성공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 언니는 상당히 연기에 능합니다 집에 가서 아이템 사는데 방출 마법봉 하나 살게요 방출 마법봉 하나랑 속도의 장 하나 사고 가자 오빠 저 중앙대에요 어 맞아 결의사 넌 중앙대야 일로와 일로와 한 대 맞게 중앙대 좋았어 간다 다음은 어딘가요? 딜 넣고 뒤로 빠지면서 뒤로 빠지자 오케이 어 이거 W 안 뜨나? W가 뜨면 되는데 오 굿 루덴의 메아리를 활용해서 TS를 다 먹었습니다 드립이 옛날 같지 않네요 진화 중이에요 오! 저는 진화하는데 여러분이 진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상당히 화났음이 분명합니다 일단 빨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끝나고 있으면서 저를 낮춰가지고 여기서 뒤로 자 이렇게 빠져주고 그다음 빠져줍니다 자 언니가 이제 연극 영화과라 그랬죠? 언니가 이제 연기를 합니다 언니의 연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농후합니다 농염하고 W를 탐타하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메아리 이용해서 또 잡아주시고 여기서 W 해주시면서 딜 조금 넣어주시고 그라가 쓰는지 몰랐어요 딜 넣어주시고 잡아 잡아 잡을 수 있어 아 빠지는 게 낫겠네요 탑라이너인가? 슈바나가 탑라이너구나 잘하고 있네 다음 아이템은 주문력은 이 정도면 됐습니다 마관! 마관신 하나 가지죠 마관신 마관신 하나 가지고 내가 2킬 2데스 3어시 6개 6킬 2데스 2어시 그렇게 잘 크지는 못했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트리스타나는 충분히 원콤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타에 들어가면 킬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먹은 트리스타나를 노려야겠네 그라가스는 아무래도 원콤에 보내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적팀에 딜로스를 많이 생기게 할 수 없잖아요 트리스타나를 제가 노려서 한 번에 원콤에 죽여버린다면 적팀은 엄청난 딜로스를 겪게 되고 우리를 이길 수가 없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일단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수환방으로 잡아주시고 메아리로 새끼 미니언들까지 도와주시고 미아핑 두 번 항상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미아인 상황에서 어 20분 정도 됐으니까 이제 미아핑 안 줘도 되겠지? 그럼 안됩니다 왜냐면 우리 팀이 20분이 되면 더욱더 로밍 가는 거에 방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아핑을 안 쳐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고 해서 미아핑을 안 치면 안 돼요 좀 더 신경 써서 쳐줘야 돼요 더 방심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당신 참 오케이 아군이 자 이릴리아 위쪽에 이릴리아는 딱 견제할 만한 스킬이 내가 이렐리아보다 피가 많을 때 이렐리아 2 스턴이 걸리죠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르블랑 거리 벌리기에 능하기 때문에 자 2까지 걸고 뒤로 빠지시고 조심 뒤로 빠져주시고 좋습니다 점화 걸고 나올 겁니다 오케이 카르마 굿 카르마는 고통 데미지가 있었나? 자 못잡았고 빠져주시고 언니한테 연기시키고 뒤로 빠져줍니다
자, 와딩 있나요? 와딩 없네요. 아, 와딩 2번에 있네. 와딩 하나 해주시고 처치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마라. 여기서 이야!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소리를 질렀네요. 제가 소리 지르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급해서 죄송합니다.